경기가 오늘을 포함해서 총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이 여건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살아갈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하반기 전략회의를 지금 개최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DS 부분의 글로벌 전략회의에 들어갔고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28일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SK그룹은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더 레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표님, SK그룹이 뭐 지분 매각이나 인원 감축과 같은 좀 강경한 걸 선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1박 2일 끝장 토론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강경한 선택을 하는지 그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SK그룹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네, 많아요. 특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영 전략회의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네. SK그룹을 이번 전략회의를 좀 이해하려면 SK그룹의 좀 역사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90년대 후반에 이제 회장 자리, 최종 회장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한 네 번의 격변기를 저는 겪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2003년 소버린 사태 때까지 98년부터 2003년까지죠. 이때만 해도 최태원 회장이 30대 후반에 회장으로 올라와서 그 기존의 SK그룹의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정유라는 두 가지 축으로 SK그룹을 좀 재근 기반을 다지는 해였고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SK그룹이 이 두 개의 기반으로 아주 높은 성장세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알듯이 최태원 회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네, 맞아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 15일 특사까지 2년 7개월간 구속이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게 현재 수펙스 추구 협의입니다. 수펙스 추구 협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SK그룹이 계열사 사장단들이 모여서 SK그룹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든 게 수펙스 추구 협의예요. 네. 지금 SK 수펙스 추구 협의회는 현재 저창훈 부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출소 이후에 SK그룹이 한번 그 기업을 점검하면서 2016년도 11월 달에 최태원 회장이 이런 말을 꺼냅니다. 데스밸리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 당시도 한번 지금 같은 크게 구조조정을 한번 합니다. 네. 예. 그 데스밸리를 말을 꺼내고 그 당시에 수펙스 추구 협의회 의장, 부회장단들을 다 전면 교체를 하고 여섯 명의 부회장단들이 이끄는 2016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에 초기 수펙스 추구 협의회를 이끌었던 부회장들이 다 물러나고 네. 김창근 부회장으로부터 비롯해서 지난 11월 달에 물러났던 부회장단들이 2016년도에 부회장단들을 이끈 수펙스 추구 협의회를 이끕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 네. 이때 이제 16년부터 SK그룹이 그룹의 어떤 정체성이나 방향성이 기존과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바뀌어요? 기존에는 네. SK텔레콤이나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제조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쌓아올리는 그룹에서 갑자기 투자회사로 변모를 합니다. 계열사를 분할하고 신규 먹거리를 캔다는 명목하에서 계열사별로 갑자기 M&A가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열사가 219개 되는 거죠. 이유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그때 투자했던 그리고 2016년도부터 투자한 기업이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처분하기로 했던 뭐 베트남의 마산 뭐 그룹에 있는 네. 기업이라든지 제일 크게 M&A 한 것은 인텔의 낸드 사업부, 키옥시아 10조 이상을 투자한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SK그룹을 잘 보시면 주 SK가 있고 지배구조를 보면 주 SK 밑에 중간 지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라는 중간 지주가 있고 SK스퀘어라는 중간 지주가 있는데 SK텔레콤과 있는데 특히 이제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SK하이닉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SK그룹에서 유일하게 가장 캐시플로우가 좋은 계열사가 SK하이닉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SK스퀘어가 투자회사로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현재 SK스퀘어가 투자한 계열사가 23개인데 그중에 18개가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먹여 살리고 있다. 네, 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네요. 네. 거기에다가 이 투자라는 이 이제 원래 SK 그룹의 전략을 지금 바꿀 때 네. 신규 먹거리를 M&A나 투자를 통해서 하도록 각 계열사에 지령을 내렸고 각 계열사 대표들은 그게 어떤 개인적인 KPI가 비슷했어요. 아. 계열사가 각 계열사마다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SK 에코플랜트도 투자를 했고 SK 이노베이션도 투자를 해서 자회사를 뭐 거느리고 하다 보니까 계열사가 무려 200개가 넘게 된 거죠. 그럼 윗선에서는 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어떤 신규 먹거리를 만들라는 명령하에서 계열사를 만들다 보니까 네. 우리 보통 그 요즘 한학년에 200여 명 되는데 친구 이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네. 회장이 아마 계열사 이름 다 기억 못할 정도로 늘어나는 이제 구조가 되었고 실제 저차원 네. 부회장이 SK 주펙스 추구 협의회 의장이 되면서 계열사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회의석상에 한 걸로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막 그 인수했던 계열사 그 자회사들이 뭐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혹은 네. 다른 일을 하거나 새로운 신규 먹거리를 하면 좋은데 심지어는 중복 투자도 많고 기존 사업과 부딪히는 것도 있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의에서 왜 갑자기 하루짜리를 1박 2일로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하자고 했느냐 정리하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를 하자. 뭐 이런 수순으로 해서 이번 내일부터 있을 1박 2일 회의가 굉장히 강도 깊게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슬림화를 할 건지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안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우선 큰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네. 기존에 최태훈 회장 이야기한 SK그룹의 방향성은 BBC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축으로 그룹을 성장시키고 있는데 요 큰 축이 일단 바뀐다. 지금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주로 이제 세네제이 쪽으로 움직인 동선들을 보면 주로 빅테크들의 AI 관련된 HBM과 AI 관련된 곳들만 움직여요. 그래서 네. 그래 되면 큰 방향성이 BBC에서 ABC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AI, 배터리, 세미컨덕터. 요 방향으로 가서 우선 첫 번째 관심 가져볼 곳은 바이오 쪽이 상당히 줄 것이다. 특히 지난주에 보면 SK 바이오 산하에 있는 네. 바이오 시밀러 회사 하나를 미국 다른 기업에 매각을 했죠. 그렇죠? 네. 미국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이오 쪽에 어떤 정리를 우선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쪽인데 배터리는 이제 간다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가게 되면 문제는 네. SK온이 이제 올해에만 신규 투자해야 될 돈이 7조 5천억입니다. 근데 적자잖아요, 계속.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현재 부채 규모가 55조까지 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가 앞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그룹 내에서 결정을 한 것 같고, 이제 간다면 이 신규 투자해야 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 신규 투자해야 될 돈, 캐시플로우를 마련할 방법들을 아마 강도는 이렇게 강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상장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뭐 2차 배터리가 캐즘에 빠졌다든지 그쵸. 아직은 뭐 정체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본시장 자체도 그렇게 화랑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IPO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선 SK이노베이션과 SK온에 대한 재무구조를 좀 건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부채 규모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외부에서 자금을 가져올 때 좀 더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걸 마련하려고 하는 작업. 그래서 SK E&S와 합병설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네. 두 번째는 외부의 자금을 IPO가 안 되면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어디를 통할 것이냐. 저는 산업은행을 통할 것이라 봅니다. 보통 산업은행은 네. 각 그룹의 순자산의 한 18%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SK그룹이 대출 한도는 한 7조 5천억으로 추산이 돼요.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돈은 6조 한 2천억 쓰고 있습니다. 추가 담보가 한 1조 2천 남았는데 이걸로 특허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정부에다가 이런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미국의 IRL 같은 걸 보면 아니 전략적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좀 이 한도를 늘려달라. 그러니까 산업은행하고 좀 긴밀하게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곧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투트랙으로 네. SK 온 살리기가 또 이번 리밸런싱의 가장 큰 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 온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ENS랑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SK 이노베이션한테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이노베이션에게는 호재인데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네. SK 이노베이션 주주와 주 SK 주주가 상반된 모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SK E&S의 대주주는 SK 주 SK입니다. 90%의 지분을 주 SK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건은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사실 연관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SK E&S는 굉장히 알짜 회사고 돈을 잘 보고 캐시플로도 좋습니다. SK E&S가 정확히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예요? LNG 사업이죠. 도시가스와 발전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현재 매출도 뭐 11조인데다가 현금성 자산만 3조 5천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돈이 많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산을 가지고 이노베이션을 합치면 이노베이션과 SK 온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떨어질 거고 일단 캐시플로도 좀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SK 주 SK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죠. 네, 실초. 네, 알짜 회사가 이제 네. 넘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가 아마 관건이 될 것이고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제 주 SK 현재 주주인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종의 SK이노베이션 합병이라는 게 SK이노베이션을 SK이노베이션 파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애매나 하는 거니까.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주 SK의 지부 그만큼의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현금이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SK그룹 자체에서 반도체 2차 전지는 버리지 않고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 2차 전지가 캐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안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시장을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2차 전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규모의 경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이유는 뭐 물론 불려놓은 일도 많아요. 미국 테네시 공장이라든지 불려놓은 일도 많은데 어차피 2차 전지 시장은 끝나지는 않고 이 상황이 좀 벗어나면 결국에는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다고 얘기했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현재의 투자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그룹에서 이제 한 것 같고 만약에 그 2차 전지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살아난다면 저는 올 하반기 내년 초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는 시점에 시장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그때 시점이 되면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코스트 다운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살아난다면 SK 이노베이션의 SK 온은 상장 준비까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좀 의아스러운 게 어쨌든 분리막 제조사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또 팔았죠. 네 매각을 했는데 네. 반대로 SK 온도 품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슬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계열사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방금 말씀하신 네. SK IT가 네. 대표적인 분리막인데 뭐 국내에서는 분리막은 SK IT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네. 분리막 시장 자체가 이미 적자 그 SK IT 적자고 그리고 토레이라든지 중국에 만만치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내놓은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장이 살아났을 때 밸류체인 자체가 하나 끊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어쨌든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외에 현재 또 매각이 진행된 게 SK 렌트카가 매각이 됐죠. 요 SK 렌트카는 SK 네트워크 산하에 있는데 이것도 매각을 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이후에 해외에 투자했던 많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아마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막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서 SK 하이닉스가 중간 배당을 하더라고요. 네. 네. 여름 배당주로 뭐 기술주뿐만 아니라 노려볼 만한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SK 계열사들을 보면 네. 분기 배당하는 기업도 꽤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월 배당도 꽤 많죠. 네. 그러니까 자본 시장 자체가 계속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일종의 그 배당을 통해서 연금의 대체 역할을 하는 쪽으로 유럽이나 미국은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현재
분기 배당하는 기업이 꽤 되고 늘어날 네. 거고 이제 반기 배당은 당연히 늘어날 건데 지금 배당 뭐 시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배당할 만하죠. 네, 그리고 SK텔레콤도 배당을 할 것이고 뭐 그래서 현재 그 2분기 배당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이제 반기 배당은 배당락이 더 낮아요. 네. 그래서 뭐 반기 배당을 보고 좀 투자해 볼 만한 기업들 있죠. 보시면 뭐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현대차, KB금융,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분기 배당, 반기 배당 하는 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사실 배당 이야기하면 현대차가 네, 제일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배당금은 많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오팡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접근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좀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우선 금융주는 괜찮을 것 같고요. 금융주요? 네. 네. 뭐 정부에서 지금은 주춤했지만 네. 밸류업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코비를 네.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 금융주는 꾸준히 아마 분기 배당할 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 현대차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차요? 네, 역시 현대차. 네. 네. 네, 마음이 통했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역시 앞으로도 아마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도 늘어날 가능성이 네. 있어요. 현대 기아차는 이력도 있고 네. 뭐 SK하이닉스는 배당뿐만 아니라 포텐셜도 많죠. 네, 뭐 지금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네. 전체 주총 시가총보다 넘었다고. 그러니까요. 12개 상장사를 네. 넘었더라고요. 그것도 네.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없어요. 네. 지금 SK하이닉스의 대표가 나와서 HBM이 올해는 이미 완판이고 네. 내년도 끝까지 솔드아웃 됐다. 네. 거기다가 이번 최태원 회장의 미국 방문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현재의 주가는 대부분 엔비디아 발로 솔드아웃 된 HBM에 대해서만 반영돼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세네지를 네. 간 거 보면 다른 빅테크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면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장에 솔깃하게 나올 때쯤 되면 포텐셜이 조금 더 붙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보면 좋은 팁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SK그룹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헤쳐 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 앞으로 더 긍정적인 전망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뭐 AMD라든가 다른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의 전략 협약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한번 꾸준하게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28일 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저희와 함께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정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